안녕하세요. 제 케그리입니다. 중마력, 고마력대 다용도 트랙터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장비는 매시 퍼거슨의 S시리즈 트랙터입니다. S시리즈 트랙터의 엔진 마력은 110마력부터 최대 400마력까지 다양합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트랙터를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이번 S시리즈가 딱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제품은 S시리즈의 5700 트랙터입니다. 로더 작업 시 뛰어난 가시성을 자랑합니다. 경사진 전면 후드 내부에 다이나포 트랜스미션과 아그코 파워엔진 4.4리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초 작업 또는 제설, 제초 작업 외에도 다양한 작업 시 매우 유용합니다. 이 트랙터는 MF6700 S시리즈 트랙터입니다. 쟁기, 로더 작업, 베일리 작업, 견인 작업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장비로 140, 180급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트랙터입니다. 이 제품은 매시 퍼거슨의 7700 스몰 프레임 트랙터입니다. 150에서 180급 엔진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트랙터는 다이나 CX 변속기 또는 다이나 VT 무단 변속기 장착이 가능하며 매우 편하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트랙터는 다양한 대형 작업기, 축산 사료 작업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 가능하며 로드를 장착하면 가축 사육장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 트랙터는 매시 퍼거슨의 7700 대형 시리즈입니다. 다이나 VT 무단 변속기 또는 다이나 6 변속기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 장비로 말하자면 200에서 260급에 달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쟁기 작업, 대형 사각 베일러 작업 및 건초 작업에 유용합니다. 또한 프론트 히치와 PTO를 장착할 수 있고 트리플 모어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트랙터는 고도의 정밀 기술들이 아주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시 퍼거슨 S시리즈의 최상위 라인업 8700 모델을 소개합니다. 8700 모델은 270에서 최대 400마력급의 엔진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트랙터들은 무거운 쟁기를 끄는 작업, 파종 작업, 경작 작업부터 심지어 낙농업, 슬러리 탱크 작업과 같은 것까지 또한 상업 용도의 건초 작업으로 트랙터를 활용하여 대형 베일러 작업과 트리플 모어 작업 역시 가능합니다. 매시 퍼거슨의 S시리즈 트랙터는 전문 농업인을 위하여 생산되었습니다. 매우 간단하고 야무지게 일을 해내고 신뢰할 수 있죠. 필요한 마력과 작업 종류에 맞춰 기종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의 고민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매시 퍼거슨 S시리즈 트랙터 관련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가까운 아세텍 영업소나 대리점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